맛있다. 나 재미가 없어. 나는 안 막아. 나 누구보다 잘 먹는데. 이렇게? 수고하셨습니다. 빨리 이거 수고하셨습니다. 결과가 안 좋긴 했는데 그래도 세 번째 경기 때 코치님이랑 선수들도 다 같이 좀 준비를 잘했던 것 같아요. 뭐 다들 도와주고 뭐 부족한 부분 채워주려고 노력하시고 뭐 그 부분 잘 알고 좀 해보려고 했던 게 오늘 경기 결과에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서 뭐 앞으로 갈 길 먼데 좀 시작은 조금 늦었어도 그래도 지금 시작이라 생각하고 좀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모르겠어. 네. 일단 이겨서 굉장히 기분 네. 좋고, 네. 예, 또 SSG가 굉장히 흐름이 좋은 팀인데, 예, 선수들이 전부 다 네. 예, 잘해주고, 네. 또 거기에 또 이런 좋은 경기에서 2차한테까지 나와서 예, 좀 기쁨이 두 배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냥 대기 타석에서 들어갈 네. 때 생각이 와 여기서 2차한테가 나오면. 더 기분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. 좀 하늘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. 저는 진짜 어린 선수한테 뭐 해주는 거 없이 해주는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냥 경기에 좀 집중하고 팀이 좀 하나로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되게 강조하는데 어린 친구들 그리고 우리 히어로즈 선수들이 굉장히 네. 제 말에 잘 뭉쳐주고 있어서 제가 더 고맙습니다. 일단은 선수들이 그 외부에서 보는 그 전력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에 좀 자존심이 상해하고, 진짜. 왜냐면 저도 2년째지만, 키움히어로즈는 매년 포스트 시즌을 나간 팀이잖아요. 그래서 시즌 전에도 선수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네. 자존심이 상하고, 한번 그 예상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자고 했는데, 초반이지만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그라운드에서 집중력이 좀 남달라진 거. 그리고 선수에게 좀 끈끈함이 생긴 거. 예,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결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2점 안타까지 굉장히 달성해서 기분 좋고요. 네. 네. 예, 하지만 저는 뭐 지금부터 앞으로 안타를 몇 개 더 치고 싶은 뭐 그런 목표는 없어요. 매 타석 출루가 우선이고 팀에 어떻게든지 도움이 되는 거. 네. 예, 그리고 타석에서 도움이 안 되면 수비에서도 도움을 주고 싶고 또 주루 나가서도 도움을 주고 싶고 또 그게 안 되면 더그아웃에서도 선수들 좀 화이팅 내주면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 예, 그런 고천 선수로 예, 야구 끝날 때까지 좀 남고 싶습니다. 긍정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네. 네.